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 대사증후군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게 큰 문제가 되죠. 네.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암과 또 대사증후군까지. 네, 다음은 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지방간염, 만성간염, 간경변. 일단 간에 관한 모든 질병이 다 위험에 노출되겠군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간질환 같은 경우는 술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물론 그 원인도 있지만 술을 전혀 안 먹는데도 이렇게 비만하고 지방 섭취 많이 하는 분들은 알코올 때문이 아닌 지방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정상간은 약간 붉은 암적색의 네. 크기도 적당한 그 간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방이 침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5% 이상의 지방이 많아지면 그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커지네. 약간 누렇게 되고 또 커집니다. 색도 네. 염증도 생기고. 네. 그게 좀 더 진행을 해서 지방간염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간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간에 쪼글쪼글해지고 아니면 네. 동글동글한 그 결절 같은 게 딱딱해지는 그리고 간 크기도 작아지는 간경변이라는 병이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지방이 간의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 질환, 그다음에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져갖고 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야,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예. 심각하군요. 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동안 네. 먹었던 그 마가린 밥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정말로. 오. 네. 그럼 그 제가 평소에 그 지방 섭취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또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멈춰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강상범 씨는 마가린 밥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지금 드시고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강상범 씨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래요? 함께 보시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강조 강상범 씨를 만나러 간 곳. 왜 오셨어요? 뭐야 밥 먹는 거 찍으시게? 촬영 도중에 짬짬이 먹는 꿀맛같은 점심 식사. 강성범 씨가 좋아하는 메뉴 부대찌개여서 그런지 더 맛있게 식사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부대찌개 대박 나겠는데? 다음 촬영지로 이동하는 강성범 씨. 당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없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달콤한 도넛을 먹으며 바닐라 라떼까지 한 잔 마시는 강성범 씨. 평소엔 커피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궁금해요. 아침에 나와서 바로 보이는 자판기건 커피숍이건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한 시간 정도 있다 한 잔 더 먹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네다섯 잔 먹는 것 같은데 커피를 촬영을 잘 마치고 저녁 식사하러 가는 길 메뉴는 과연 뭘까요? 아 맛있는 중국 요리네요. 이런 요리들은 주로 기름을 이용해 조리한 음식들인데요. 평균 먹는 양은 그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점심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저녁을 좀 적게 먹고 뭐 지금까지 잔병 없는 거 보면은 그게 뭐 나쁘게 먹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대찌개, 커피와 도넛, 중국 요리까지 강성범 씨가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성범 씨의 일일 지방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자, 저희가 강성범 씨의 하루까지 추적을 해봤는데 앞쪽에 하루 종일 강성범 씨가 먹은 음식을 그대로 저희가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아까 점심에 예. 드셨던 부대찌개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탕수육과 뭐 짜장면까지. 아침은 안 드시나 봐요? 맛있으셨어요? 아침은 안 먹어요. 어허. 그, 예. 아침은 안 먹고 예. 점심은 꼭 저 그 찌개류 있잖아요. 부대찌개나 순댓국, 감자탕 이런 네. 거 꼭 먹고 그리고 중간에 허기질 때 아침만 먹었으니까 간식으로 도넛이나 뭐 과자나 그 커피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예. 달달해야지 이제 당이 쫙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꼭 그 예. 짜장면하고 예. 탕수육 같은 건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꼭 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강성범 씨뿐만 아니라 그냥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뭐 한 짜장면 같은 거 그럼요. 그리고 찌개 예. 종류는 많이 다 즐겨 먹는 그런 식단이거든요. 일반적인 식단인데 네. 일반적인 건 아니고 네. 일반적인 그런 식단에 과연 지방은 어느 정도 함유가 돼 있는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오. 탕수육은 1인분 기준으로 20.9g 야, 높네요. 도넛은 20.8g 부대찌개는 1인분 기준에 부대찌개에만 12g의 지방이 있고